한미 글로벌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미 글로벌을 이제 보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 민간 투자 관련해 가지고 감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할때 그에 따른 수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이 또 실적도 잘 나와요. 꾸준하게 좀 실적을 쳐내면서 오는 기업이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 재무제표인데, 자, 매출액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늘고 있죠.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더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기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반기로 따졌을 때 상당 부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상승분, 오늘의 상승분 자체는 바로 북한과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다시 한번더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주가가 2009년도에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빠졌어요. 꾸준하게 빠졌었고, 자, 여기서 우리가 급락후 첫 양봉을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폭이 어때요? 반등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뭐라고 했습니까? 조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깊게 나타났을 때 그에 따른 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반등이 지금 상당히 적다는 거죠. 이런 거를 뭐 19,150원에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이고. 자, 요게 사은품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하단에, 여기, 요런 자리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7,590원, 아니, 6,600원, 6,800원? 6,800원. 일단은 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11,500원에서 14,400원입니다. 11,500원에서 14,400원이죠. 자, 어때요? 여기에 요 봉이 정말 터치만 하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등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적어도 요 자리를 돌파하는, 요 정도는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줘야지만 파동이 성립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여기에서부터 다이렉트로 그냥 빠져서 반등이 안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잠재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여기 이상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자리를 한번 잡았겠죠. 바닥을 이제 다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 자리가 이제 8000대 의미 있는 자리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자, 요런 식으로 파동이 강하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들이 또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자, 요 중간 자리가 얼마냐면 13,000원. 자, 돌파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더요 자리까지 딱 멈추는 게 보이십니까? 신기하죠? 그죠? 여기 맥시멈 자리인데, 그 맥시멈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돌파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딱 여기가 꼭지였잖아요. 14,500원 자리가. 그럼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빠졌을 때 여기까지 온다, 요 계산이 맞았다는 얘기죠. 이 14,500원에서 바닥 한번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조정 파동에서 다 모든 게다 성립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트리거가, 일종의 트리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반등이 나왔다가도 여기서 못 뚫고도 또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이 자리에 또 올라왔을 때는 또 의미를 둘수 있겠죠. 이 8,000원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력의 매집 가격이 됐죠.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자 또다시 바닥을 다지고 요번에 또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한번 크게 딱 튀는데 이 거래량도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까지 올라가요? 요 자리까지만 딱 올라가요. 그죠? 그럼 이거는 여기는 뚫렸다 봐야 돼요. 11,500원짜리는. 또다시 한번더요 자리를 기점으로 이렇게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여기서 이 11,500원에 뚫렸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빠질 것이냐? 결국에는 이 구간 자체가 이 구간이 이제 일종의 힙소 구간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이 11,500원이 저항 구간이 있고 주가 지금 이렇게 한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지금은 또 다시 한번더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더이 8,050원 테스트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올라올 겁니다. 주가가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이 11,500원짜리를 이번에는 돌파를 하겠죠. 강하게.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 위에 있는 이 14,500원 위로도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 올라오면 앞에서 매집이 상당히 잘 됐다는 거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이 11,500원까지 거리가 상당 부분 멀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자리, 자, 요 자리 보이실 거예요. 요런 자리가 이제 존재합니다. 요런 자리를 한번 돌파를 해서 올라오면 시세가 상당히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요 자리를.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이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주포가 활동하고 있는데, 요런 것들을 메가 트렌드, 바로 북한에 대한 메가 트렌드로 잡아가지고 주가를 올릴 확률이 높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는 이만 원대,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요 자리를 보아야 되고, 얘네들 여기까지 머리를 걸치면, 그 다음은 11,500원, 그 다음은 14,500원까지 충분히 프리적으로 배팅을 할 것이다. 배팅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4,500원에 또 제대로 잘 들어간다면, 여기 위로도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그 자리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일단 여기 요두 가지 가격대, 여기하고 여기는 꼭 눈여겨봐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